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다.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하나님은? 응?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 진리. 사랑, 또 하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은 길이시다. 길을 우리 동양에서는 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길이다. 하나님이 바로 도다. 도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 말로 로고스. 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도, 말씀. 그 다음에 또, 생명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진리. 생명의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삶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은 진리를 찾아야 된다. 또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 또는 생명이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바로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물은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에요? 뭐 물은 생명이라고 다 얘기해요. 사실은 생명은 누가 생명인데? 하나님이 생명이죠. 하나님 물인가요, 그럼? 이제 이런 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환자로서 환자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왜? 내가 환자다. 그러면 환자라는 말은 생명하고는 점점 뭐예요? 멀어지고 있고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망에.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또는 사랑이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면, 진리를 다 깊이 깨닫고 있으면, 네. 그게 진리도 다 함께, 뭐예요? 생명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생명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생명이 뭔 줄을 몰라. 하나님이 생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일부 세미나에서는 계속 이 생명을 생기라는 말로 대체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무엇을 주시니? 생기를 주시니,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죽어 있었어. 생기가 들어가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했고 살기를 시작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 물이 뭐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물을 먹이니 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몰라. 그래도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물의 말씀인가요? 그 생명을 모르면, 뭐 공기가 생명이다. 공기가 없으면 내가 죽지.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생명은 아니다. 그럼 생명은 뭐예요? 어떤 게 생명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자, 흙으로 만든 사람이 죽어 있을 때, 생기 없으면 죽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길래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것이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자, 말씀이라는 말은, 뭐, 말이 들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뜻, 뭐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가 있었다? 말씀이란 것은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말, 글, 이건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뜻, 어떤 뜻이 있었다. 다 좋아요. 그 뜻이 뭐냐? 사랑이라는 뜻이야. 사랑.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은요, 옛날에는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웃겼잖아. 뭐, 말이 하나님이라, 뭐,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요즘 이제, 여러분, 물리학이, 뉴턴 물리학으로부터, 양자역학이라는 그 고전적 물리학이 이제 쭉 발전하면서 말이 하나님이란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쭉 이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고 뜻이고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자, 지금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요한은 뭐라고 불러요? 그라고 불러. 그니까 계시니라야.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시대에, 그 벌써 2000년이 지난 시대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어떻게, 이 글을 쓴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어부야. 무식한 어부야. 그런데 이런, 참,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이 무슨 미친 소리야? 그렇죠? 미친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탁 썼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꼭 같습니다. 아시겠죠? 옛날 물리학은 에너지는 에너지고, 물체는 뭐예요? 물체고. 둘이 같은 게 아니야. 아인슈타인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물체나 에너지나 그게 다 같은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는 에너지고 물체는 물체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뭐 이 물리학 강의는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대충 제 책 보면 이런 것을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에너지는 뭐라고? 질량. 그러니까 에너지는 물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C 자성이 들어가면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물체가 달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받으면 그 물체 자체가 뭐가 돼버린다? 에너지가 돼버린다. 그래서 에너지와 물체는 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천사가 탁 나타났는데 만질 수가 있어.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돼버려? 천사가 없어졌어. 그러나 천사가 없어진 건 아니라 뭐예요? 천사는 에너지로서 있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벌써 65년 전에 돌아가셔서 흙에 묻혀서 몸은 없어졌어. 그러나 외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해준 사랑은 내가 아직도 내가 우리 외할머니 그때 내가 7살 때 그러면 그 외할머니가 그 당시에 내가 7살 때 73년 전에 주셨던 이 외손자 상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유전자에 유전자를 움직여 안 움직여? 내 유전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가 탁 켜지게 하고 그래서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그 할머니 생각만 하면 기뻐져. 세로토닌 유전자를 켜면 그 세로토닌이 내 뇌세포에서 생산이 돼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래서 이 속도가 달라지면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요.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면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 야구 공을 던지면 시속 몇 킬로 가요? 한 150킬로 갑니까? 그렇죠?
예, 아주, 아주 잘 던지는 피처들이 탁 던지면 150, 160km 가요.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어. 뭐, 모르겠습니다. 한 5년 후에 200km 던지는 사람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을 어떻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없어져 버려.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야구공이 뭘로 변했어? 에너지로 변한다. 그 이런 거를 상대성 이론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 계시냐.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양자 역학 이거를 아주 지금 발전돼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를 좀 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와 그러니까 어부라도 이런 글을 쓰려면 어부 실력으로는 못 써. 그런데 이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 그러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낀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는 무엇이 역사해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부에게 성령께서 이런 거를 가르쳐서 이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어부로서는 이런 말 못 써. 어부 아니라 뭐 교수라도 이런 말 못 써.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놀라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야, 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만드는데 그 생명은 없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그 생명을 탁 주면 드디어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탁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생명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난 교회 댕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그런데 사랑이 뭔 줄도 모르고, 진리가 뭔 줄도 모르고, 그게 뭐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속은 하나도 없죠. 그냥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 그 기독교 종교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고 그 아들을 예수라 카더라. 그렇게 알면 이런 말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리예요. 말씀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이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구공을 탁 던졌는데 빛의 속도 자승으로 달리도록 던지면 공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늦게 가라, 야구공아. 그러면 어떡해? 그럼 야구공이 조그맣게 나타나고, 좀 더 늦게. 그러면 조금 더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물체든지 눈에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뭐예요? 전혀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고, 예. 또 그것은 뭐예요? 진리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로고예요. 그렇죠? 로고.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자, 유전자에, 유전자는 DNA, 핵산이라는 물질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움직여. 살아있어. 물질인데. 이렇게 생긴 물질이야.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야. 그럼 이 물질이 어떻게 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신 그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을 받아서 그래서 손상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 물질이야. 그럼 이 물질이 켜지고, 꺼지고 하려면 물질이 지 혼자서 이렇게는 절대 못해요. 그렇죠? 물질이 작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유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못하면 다 어떻게 돼버려? 꺼져버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는 유전자들이 다 깔려있는데, 깔려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서 작동을 안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유전자는 항상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는 이 암세포야. 이게 암세포예요. 흉측하게 생겼죠. 그렇죠? 암세포라는 것이 항상 생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 모르지. 우리 몸 어느 구석에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우리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하얗고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세포들, 이런 세포들을 무슨 세포라고 부른다? 네? T세포. T세포. 티세포라고. 이 티세포를 열어보면 그 티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유전자가 있어? 뭐 하는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의 간이 크죠.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큰데. 자, 내 간, 간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근데 여기에 암세포 생겼다, 간암세포 생겼다 하면 내 몸 각각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어떻게 쭉쭉 암세포 생긴 대로 몰려와. 나는 암세포 생긴 것도 모르고 T세포를 보낼 줄도 모르고 또 T세포라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 줄도 뭐예요? 모르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 그 무엇인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 그래서 T세포들이 그 암세포 있는 곳으로 자 몰려가가지고 몰려가가지고 T세포에 접근을 해. 이렇게 접근하면 그 T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모든 세포에 다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있죠. 있는데 암세포에 아주 근접하면 갑자기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던 것이 탁 켜져. 자, 꺼져 있는 것이 켜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꺼져 있던 경우, 컴퓨터가 어떻게 켜졌으면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증거지. 그렇죠? 여기 전등이 꺼져 있다 다 켜지면 뭐예요? 전기가 들어왔다,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전자도 이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착 켜지는 거예요. 켜지면 이 T 세포 모양도 변해요.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길쭉넓적해진. 그럼 어떻게 된 상태냐면 유전자 탁 켜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 세포가 커지고 넓적해지고 세포 모양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활성화됐다. T세포.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액티베이트 됐다. 활성화됐다. 그 활성화됐으면 누군가가 이 꺼져 있는 이 유전자에 뭘 보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면 그 다 지금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폭삭. 깔아서 이렇게 죽어버린대. 어떤 사람이 왜 암 환자가 됐냐? 그럼 이게 안 돼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사실 암세포는 누구의 몸에서나 매일매일 생겨.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암 환자 되고 하는 것은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죽이는 사람이냐, 못 죽이는 사람이야. 그 차이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못 죽이는 사람이라면 그 무슨 말이에요? T세포는 T세포가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내 T세포는 못 죽여.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T세포 안에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더라도 얘들이 생기를 받아야만 뭐예요? 켜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부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복습하고 있는 건데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그 생기라는 것이,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생기, 기라는 말 아주 많이 썼죠. 뭐, 기분 나쁘다, 분위기가 어떻다, 예. 이게 전부 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야 내 건강 상태도 어떻게, 좋아요. 맨날 집안 분위기가 뭐, 어둡고, 이렇게, 그러면 생기가 팍, 기가 팍 죽고, 그 다음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기라는 단어도 아주 자주 쓰면서 동시에 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내. 뭐, 힘내라는 말이 무거운 거 들으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운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런 힘을, 무거운 거 들란 말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어떤 물질에 줘서 무거운 걸 줘. 힘은 뭐예요? 정신적인 힘이다. 또는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무슨 말을 써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가르치면 여러분이 배운 거를, 아, 그렇구나. 이야, 정말 그러네. 그런 사람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배우면 그냥, 그럼 뭐, 강의 끝나면 또 싹 잊어버리고. 그럼 맨날 기운이 없어. 힘도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힘내. 자, 힘내라고 말만 해가지고는 힘나요, 안 나요?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다. 유전자가 다 꺼진 게 우울증입니다. 기쁘지도 않고,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엔도르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인대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쁘려면 엔도르핀이 생산돼야 돼. 엔도르핀이 생산돼야 되려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켜지려면? 힘을 받아야지. 그 힘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생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생기의 본질은 뭐냐? 생기는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암이라는 병, 왜? 결국 암은 어떻게 걸린 거예요? 이 유전자 꺼져서 걸린 병. 다른 사람들은 맨날 쫙 켜져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몸 안에 생기는 쪽쪽 어떻게 죽이면 그럼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탁 꺼져버리니까. 그럼 이거는 이게 켜져야 돼. 이게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지. 생기를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생기 넘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자, 그런데 예, 우리는 내 몸에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T세포들은 어떻게 그곳으로 몰려가 저렇게 뭔가가 아는 존재가 있어.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알고 보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면 알까 모를까? 알지.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몸을 지켜주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것을 알고 있고 암세포가 생겼으면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T세포들을 이동시켜주고 이동시키는데도 유전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럼 이동 그 정확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면 뭔가를 뭐요? 다 아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이런 알물 아는 것을 전지 전능이라고 그래.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전지라고. 전능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힘은 전지 전능한 분으로부터 뭐예요? 와야만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전지 전능한 존재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 없다. 여기에는 지능이 필요하고, 그렇죠. 지식이 필요, 지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이런 것을 생명현상이라고 불러. 생명현상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현상을 계속 유지시키는 힘을 생기, 생명 또는 생명력이라고 부른다. 생명의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에너지 차원, 전지전능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성령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무선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물론 하나님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무조건 이런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 암세포만 자 수술해서 떼냅시다. 항암제 해서 죽입시다.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원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잘 됐습니다. 항암 치료가 아주 잘 됐습니다. 방사선 치료 잘 됐습니다. 해봐야 6개월 조금 지나면 뭐예요? 재발했네. 치료 잘 됐는데 왜 재발했습니까?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초인간적 차원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서 결국 뉴스타트로 와서 아하,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 생명을 주시는 존재,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존재, 매일매일 내 일생 동안에 나는 그 전지전능한 존재를 모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 주셨던 존재, 그 초인간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 그런 존재, 나의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전자를 매 순간마다 조절해 주시고, 이야, 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랑이란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죠, 뭐. 그 말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만 아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힘, 이런 생기의 출처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많이 주고, 나쁜 놈은 뭐예요? 안 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 같은 놈도 하나님은 이거를 해 주시고 계시다. 김정은이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기는 이상구도 웃기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좀 체풀 시간 좀 안 들어가도 학점 줘. 졸업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언제까지 살아있어? 내가 나를 죽일 때까지. 자살할 때까지. 그렇죠? 그건 뭐야? 내가 자살하겠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생명을 주고 계신데 또 그 생명을 주고 계신 그 자체가 사랑인데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더 이상 안 받고 죽겠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지극히 존중해요? 우리들의 선택을. 선택을.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을 존중합니다.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있게 없게? 없어요. 왜? 내 시킨 대로 하면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니까 그게 무슨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다? 나 중심적이야.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 자기중심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많이 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날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 그래. 종교.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을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다시 생기가 넘치고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 계속 주세요. 히틀러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줬어. 언제까지? 더 이상 생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거를 그 조건 없이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부른대요. 은혜. Grace. 그래서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뭐요? 벌 준다. 뭐 그런 하나님을 뭐 믿고 교회에 댕긴다는 것은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예요? 그 하나님은 꺼진 유전자를 켤 수도 없는 사랑이니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진짜로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어떻게? 선한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랑이야말로 어떻게?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옛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야. 와, 그렇다면 나 같은 놈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요? 강도. 그렇죠. 이 자식은 평생 강도짓밖에 안 했어. 강도짓 한다는 거요. 사람 죽이고, 돈 뺏고.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사형 당한 순간.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욕하고, 발길로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 이 불쌍한 애들 또 나중에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도가 둘이었어요. 한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쪽 강도가 그 예수님을 다 쳐다보니까 그 강도는 뭐라고 생각해? 자기 같은 놈은 죽음은 뭐예요? 저 지옥이다. 틀림없어. 틀림없이 지옥이야. 왜? 나 같은 놈을 천국에 보내주실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왜? 하나님은 다들 무선적이니까? 무조건적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냐고 하면, 왜 못 받아들여요? 아, 히틀러도 사랑했다.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있다. 그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면 내가 뭐 착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게 이 무조건적 사랑의 딜레마입니다. 아시겠죠? 뭐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뭐예요? 다 해도 괜찮잖아. 말이 되기는 되는 듯한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그 안에 심각한 모순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더 이상 나는 뭐,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 모순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아름다움과 그거를 높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오히려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차원이 어떻게 낮아져 버리면 무조건적 사랑의 가치가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실 때는 그 나의 그 삶의 그 수준이 어떻게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싶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네. 오케이 됐네. 그러면 뭐 골치 아플 거 없네. 그거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져요. 무조건적 사랑은 최고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낮은 차원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가 뭐예요?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되게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조건적 사랑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봐야 그 사랑은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왜? 그런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선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일평생을 강도로 살아온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기에게 침뱉고 발길질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시는 사랑을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다며 나도 사랑하겠네. 높은 수준으로 뛰는 거야. 그렇죠? 조건적 수준에서 뭐예요? 나 같은 놈은 지옥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서 나 같은 이렇게 평생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돈 빼앗고 그래도 이분은, 그래서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이제 한 두세 시간 있으면 죽어버려. 근데 지금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강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놈이라도, 이런 강도, 이런 놈, 나 같은 놈이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나는 희망이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영원히 뭐예요? 살고 싶어.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갈급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보다 뭐예요? 정말 더 높은 경지로 정말 하나님 쪽으로 더 높이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으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없음. 성령의 역사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야만 내가 지금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가고 싶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지. 그런데 그런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은 그쪽은 가시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돼.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혼날 줄 알아. 무조건적 사랑을 성령을 받아서 다 깨달으면 그런 율법이 뭐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런 법 없어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돼. 왜? 율법 대신에 옛날은 율법은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즉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왜 율법을 어기면 벌 주실 거예요.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는 그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뭐예요? 싶어지는 사람으로 내 속에 들어와 주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내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고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배우면 그래서 배워서 알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야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진짜다 진리야.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켜지고 있어 지금. 야 정말 무조건적 사랑. 은 정말 선한 것이다. 착해야 사랑하고 안 착하면 미워하고 그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정말 선한 사랑이요. 그래서 진실을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선하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 결국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야.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요? 야, 무조건적 사랑은 정말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야? 아름다운 사랑이다. 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가 돼버려? 눈물의 씨앗. 그래서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기적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랑은 결국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 네. 서로 어떻게,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의견이 안 맞게 되고, 그래서 눈물 나게 하는 눈물의 씨앗밖에 되지 않는, 결국은 스트레스로 들어가는. 그래서 진, 자, 그래서 무엇을 알면 진, 이건 뭐요? 선, 미. 이 진선미가 합해진 것을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 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아라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다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 제가 이런 참 좋은 강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뭐예요? 살다 보면, 그렇죠? 살다 보면 다 마음 안 맞는 데 있어 없어. 다 나타나. 그러면 서로 안 맞을 때는 기분 나빠. 유전자 꺼져.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조건적으로 세뇌된 인간이다. 이 말이야.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아, 여러분, 우리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의 희망.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을? 천한 몸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천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을 또 뭐라 불러? 죄 있는 육신이라고 불러. 또 우리의 몸을 어떻게 불러? 죄의 몸. 죄의 몸. 그 다음에 또 무슨 몸? 사망의 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몸, 우리 몸 속에는 다, 이제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왜 사도 바울이 천한 몸. 그래서 이 천한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보세요. 로마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 다 우리는 욕심의 몸, 그렇죠? 이기적인 몸. 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뭐예요? 충만해도 죄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만큼 성령이 충만하신 한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난 비참한 사람이야. 아직도, 이 죄와 싸우고 있어. 아시겠죠? 아직도 나는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망의 몸에서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죽고. 죽어서 어떻게 돼야 돼? 아, 내 몸은 이 사망의 몸이야, 죄의 몸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슨 몸? 죄의 몸, 천한 몸, 사망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고 난 뒤에는 그 몸이 무슨 몸같이 됐어요? 천사의 몸같이 됐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뭐요? 휙 나타나서 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생선도 구워서 같이 잡시다가 또 뭐요? 휙 아무도 없어져요. 우리도 그런 몸, 그런 몸을 누구와 동등한 몸? 천사와 동등한 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천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욕심, 내가 계속 욕심을 부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 예수님이 이미 건져내셨다. 이 말이야. 감사하자.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고백할 수 있다. 그런 점. 내 자신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 사랑한다. 그런데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뭐예요? 이 죄의 법을, 왜? 아직도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증오심으로 상당히 고생한 것 같아. 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누가 제일 밉게. 사도 바울이 탁 깨닫고 가르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초월해야 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네같이 은혜를 성령 받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율법 막 어겨도 되겠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율법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율법 지키는,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벌받아. 그래서 벌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위선이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못 지킨, 안 지킨다고 벌 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 수준보다, 모세가 준 율법 수준보다 더 뭐예요? 높은 수준,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께 가깝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으로 성령이 나를 점점 변화시켜 주는 그런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제가 사도 바울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하겠어요. 뉴스타트 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걸 깨닫고 감동을 받고, 아,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미 천국 가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네? 예? 그리고 부활하도록. 그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어떤 존재로 변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보다 한 단계 낮게 오셨어요. 자,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천사들보다 뭐요? 낮게 지었다. 그래서 이건 뭐를 뜻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차원에서 받으셨다. 우리도 누구보다 낮아요? 천사보다 낮다고. 그래서 이 비천한 몸이야. 이 몸이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부활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하면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뭐와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부활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몸을 벗어나서 어떻게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그것이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있는 행동, 이거는 우리가 뭐 아름답니 뭐니 할 수가 사실은 없어.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미움은 믿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골치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거의 열받는 지경까지 간 거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가르쳐 놨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율법 지켜야 돼, 율법. 할례도 해야 되고, 뭐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휙가닥 돌아갔어. 그렇게 바울이 힘들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놨는데, 이제 뭐, 오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바울이 좀 열받았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 미워도 어떻게?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것을 잘 알고 있지. 그렇지만 막 미워 안 미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내 마음으로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싶지만, 이 죄의 몸, 그렇죠? 비천한 몸으로는 미워하고 있다. 이 말이 참 솔직하죠? 바울이 미워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무조건적 사랑을 착 가르쳐 놨는데, 아, 또 뭐, 이거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미워지는 진다, 아직도. 난 아직도 뭐요? 부족하다. 언제가 돼야 이게 안, 진짜로 안 미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천사처럼 되어야지. 무슨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까지. 그렇죠. 어. 그래서 사도,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그, 비천한 몸 때문에, 죄의 몸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잠깐 들러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몸이? 죄의 몸. 예.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철저히 죄인이란 것. 그래서 마음으로는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이 몸이 아직도 말 들어주지를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언제가 돼야 이제 그런 것도 열 안 받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겠다? 언제가 돼야? 죄의 몸이 멸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을 너무 유치하게 생각해요. 부활은 그냥 우리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걸로만 생각해. 천만에. 그냥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면 천국 가서도 뭐예요? 죄죠. 아시겠죠? 천국 가면, 그래서 우리의 몸에 유전자에 우리의 본성적인 죄가 다, 그래서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후손이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 배웠잖아, 일부 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아담이 누구의 뜻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뜻을 받아들여서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해버리게 돼서 마귀 편이 딱 되면 유전자는 그 사단의 조건적인 뜻대로 착 변질이 돼. 그러면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 몸 가지고 천국 가서 왔다 갔다. 없어, 아니야. 그래서 무슨 몸? 죄의 몸. 그래서 이 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죄의 몸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느니 뭐니 뭐니 해봐야 하나님 수준에서 볼 때는 뭐예요? 유치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는 거지.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수준보다, 너희들은 천사보다 낮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부활시키면 그때 진짜,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아시겠죠?
그럼 이 세상에 뭐 욕심 부리면 스트레스 아니요? 하여튼 복잡해지지 말라. 특히 뭐가 걸렸으면 암이 걸렸으면. 그래서 이 몸은 암도 걸리고 이병 저병 다 걸리는. 그리고 뭐 기가 막힌다, 속상한다, 걱정된다, 뭐 이러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몸이야. 그래서 그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몸,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수준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어부 요한의 어부 일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 와, 그 수준이 엄청나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 사랑은 그렇게 진실하구나, 선하시구나, 아름다우시구나 할 때 생기가 확 들어와서 유전자가 켜지고, 이 유전자 켜지면 드디어 그동안 죽이지 못하던 암세포들을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 죽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생기, 사랑.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으면요, 잘 안 믿겨요. 그걸 자꾸 뭐라 해요. 믿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왜 믿으려고 애써야 돼? 안 믿기니까. 왜 안 믿기니까? 뭘, 깊이를 모르니까 안 믿기지. 이렇게, 이거는 안 믿을 수가 뭐예요? 없도록 돼. 그 사랑이, 그 생기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조금 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받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인간의 기술로는 치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일지라도 충분히 치유되실 수 있다. 여러분 꼭 말씀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희망을 걸고 여러분 꼭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우.